능멸한 죄를 어미 물으소서. 마마. 걸 안에 그림자도 비치지 말라 했거늘. 네가 감히. 마마 그분이. 스승님께서. 바른 대로 고하라. 사헌부에서 올린 장계가 사실이냐? 내 종령 공주를 골 밖으로 꿰어 황음한 짓을 벌였느냐? 아니옵니다. 이제와 발뺌을 하는 게냐? 공주마마를 꿰어낸 적이 없다. 공주마마는 아니옵니다. 공주마마가 아니라면 딴 여인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당장 말씀하시게. 살 길이 열릴지도 모르니. 말을 분명히 하라. 황음한 짓을 한 적은 없사옵니다. 그 말은 골 밖에서 공주마마를 뵌 적은 있다 말인가? 전하, 김순과 공주마마를 이용하는 서찰이옵니다. 공주마마, 저 역시 어제는 즐거웠습니다. 숲에서 일교차 추억이 될 날이 있겠지요. 우리가 나눈 약주의 증표이니 기꺼이 받아주시지요. 이 서찰을 쓴 자가 누구이냐? 너희도냐? 왜 말을 못하는 게냐? 제가 쓴 것이 맞사옵니다. 하오나 전하,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전하, 종학의 스승이란 자가 공주마마를 골 밖으로 깨어내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물란한 짓을 했사옵니다. 왕실을 능멸한 죄를 어미물어 김승희의 목을 치시옵소서. 목을 치시옵소서. 왕실의 위엄을 바로 세우소서. 바로 세우소서. 네. 너를 그분께는 죄가 없습니다. 공주가 어찌 이곳에 들으냐? 김직강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공주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소녀, 골 밖에서 김직강을 만났사옵니다. 허나 세 발로 궁을 나선 것일 뿐 김직강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편을 들고자 이리 무례를 범하는 게냐? 궁 안에 갇힌 신세로 바깥 세상에 궁금하여 구경코자 했습니다. 골 밖에서 우연히 만난 김직강은 소녀의 경솔한 행동 거지를 오히려 나무라고 위험한 처지에서 구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바마마, 소녀는 아바마마와 왕실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초도 없사옵니다. 궁을 함부로 출입한 철없는 행동 거지를 벌하신다면 달게 받겠나이다. 허나
그 이상의 추잡한 오해는 용납할 수 없사옵니다. 말씀의 진위를 믿어도 되겠는지요? 지금 저를 의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까지 꿇어앉혀 추곡을 해보시지요. 공주는 물러갈 거라. 아바마마, 이 아비를 얼마나 더 낯뜨겁게 해야겠느냐? 이곳이 어디 네 멋대로 들락거릴 곳이더냐? 물러가 근신하여라. 김숙이를 부마 후보에서 제하라. 더 이상 이 일은 언급하지 말라. 전하, 그것이 무엇인가? 직감 김숭이를 차명에 처하라는 상소문들이옵니다. 전하, 왕실을 능멸한 처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이옵니다. 김숭이를 차명에 처하시어 그 죄를 어미 물으소서. 차명에 처하소서. 사명에 처하소서. 어서 서두르셔요. 다행히 안면이 있는 분이라 잠깐은 들여보내준답니다. 고맙다. 데는 없으십니까? 날이 밝으면 공주마마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났다 털어놓으세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발을 들여놓습니까? 대체 얼마나 산의 속을 태워야? 제발 사실을 밝히십시오. 내 대신 죽기라도 하겠단 말이요? 사실 저는 대체 왜 그러시오? 잠시만! 스승님! 이모씨! 이모씨! 그 여인을 도와주시오! 이모씨요! 이거 공주 우척 김승희를 만났다. 지방에서 함께 한 것이.